한기호 의원님, 지난번에 계엄검토 100번이라도 해라 국방장관 뭐 이러더니 합참 계엄가가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거 국방부 업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한반도 13배고 현재 전장은 화력전, 드론전, 도시 게릴라전이 융합돼 있어요. 키우에서 도대체 드니프르 강 건너가지고 하르키우나 크루스크까지 얼마나 되는 줄 아시고 북계군을 폭격, 미사일 타격해라 하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피해를 발생시켜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리전으로 써먹으라 하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국가정보원 1차장 대북 해외 담당으로서 심리전단 내 밑에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폭격, 미사일, 타격 심리전 아니에요. 우리 저기 심리전사령부가 그런 거 합니까? 그런데 본인이 잘못 이야기했으면 잘못 이야기했다 사과를 하셔야지 심리전도 이해 못하는 무식한 사람을 만들고 아니 이 국방위에서 지금 박선을 위원님 북한을 누가 우리의 최대의 위협이자 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다고 함부로 애국심 독점하려고 하면서 야당을 혐해를 2차, 3차, 4차로 하면서 국민을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하고 폭격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폭격도 아니고 폭격, 전투기까지 동원하자는 겁니까? 미사일을 뭘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박 선호님,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니, 내가 무식하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심리전 이해도 못한다는. 내가 심리전단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자,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이런 아니, 무식한 사람이 어디서 심리전을 한기호 의원도 박선호 의원만큼 폭격. 전문가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평생을 군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부장 하면서 알았어요. 정보부 그 관계하신 분이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해가지고 심리전에 써먹자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자, 왜 말? 제일 먼저 뭘 이렇게 많이 안 한다고?